안타까운 참변 소식입니다. 무면허 10대가 운전한 차량에 결혼을 앞둔 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두 사람의 첫 데이트였다고 합니다. 일단은 사고 현장 당시에 CCTV 화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연인이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나란히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저 뒤에서 검정색 머스탱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걷고 있었던 이 연인을 그대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이후의 장면은 너무나도 참극입니다.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. 연기가 나는 차량, 깜짝 놀란 시민들이 달려와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모습.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, 이 머스탱은 누가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연인들은 누구인지 전말을 취재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첫 데이트 연인 덮친 10대 무면허 운전. 그제 오후 2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을 몰던 A군 18세 선배에게 빌린 렌터카였어요. 머스탱 차량.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인도 쪽으로 돌진을 했습니다. 방금 보셨던 손잡은 채 인도를 걷던 연인을 덮쳤어요. 남녀 연인 중에 안타깝게도 여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그 즉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. 여성은 고향에서 초등학교 교사에 재직 중이고 남성은 창원에 직장이 있는 커플이었습니다. 사고 피해를 당한 연인은 유럽 여행 중에 만났던 남녀였어요. 창원남과 고향녀.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서 첫 데이트를 하던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. 운전자 A군과 동승자 B군은 중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운전 조작 실수 등 추가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백기종 팀장님. 네. 사람의 목숨을 잃은 모든 사건들은 정말로 안타까운데. 그렇습니다. 저는 그중에서도 이번에 참변을 당한 이 연인의 20대 연인의 사연이 참 가슴 아파요.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던 부산 해운대 윤창호 씨 사망 사건. 윤창호법이 돼가지고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. 이 오작교의 그 불행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오작교가 보통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은하에 있는 까마귀와 까치가 서로 몸을 잇대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근데 경남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29세 된 청년, 예. 그리고 경기도 고향에서 거주하면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이 아름다운 연인이 사실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데이트를 첫 데이트를 하는 대전 문창동이라는 곳에 이 18세 된 무면허 운전 거기다가 빌린 렌트카를 또 타고 나와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 돌진을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하는 이 연인을 한 사람을 사망케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의식을 잃은 중상이거든요. 의식을 잃었어요. 과연 아무리 18세지만은 무면허 상태에서 남의 또 렌트카를 끌어다 운전을 하고 이런 사고를 냈는데 이 10대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결과가 참혹하거든요. 예.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쪽에 또 분노가 치미냐면요. 이 렌트카를 빌린 그 렌트카 주인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김강상 변호사 계시지만은 어떤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또 의식이 불명인 이 분이 29세 된 이 아름다운 청년이 제발 좀 의식을 회복해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김광선 변호사님 저는요 걱정이 되는 게 이 의식을 잃은 남성이 의식을 되찾는 순간에 제일 먼저 찾고 물어볼 것이 아마 나의 연인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할 건데 그때 연인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이 남성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걱정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일단은 첫 데이트였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둘에게 엄청난 어떤 기분이랄지 여기서 얼마나 좋았겠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. 그런데 이 지금 아까 CCTV를 보게 되면 이 차량 자체가 이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로 갑니다. 아 그렇군요. 네, 그러다 다시 1차로로 들어가다가 저렇게
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로 인도로 진행을 해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. 저걸 보면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운전 조작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인데 아마 처음 운전이 아니었을 거예요. 물론 전에 운전하다가 발각된 사례도 있었겠지만 또 아니면 뭐 경찰에 입건되지 않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저런 습관적으로 운전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. 예.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뭐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일단 뭐 민사 형사는 책임이 있죠. 그런데 과연 렌터카 차량을 어떻게 해서 운전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중요해요. 그래서 선배가 빌린 렌터카를 가지고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선배가 과연 허락을 한 것인지 운전하도록 예. 했다고 한다면 선배에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. 선배도 책임이 있다. 그렇죠.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어떤 열쇠를 훔쳤다랄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전을 했다고 하면 또 선배의 책임이 없어요.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19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19세면은 충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도 책임이 있는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예. 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거 뭘 뭐 사실 이게 정말로 본인에게 거기에 대해서 응보적인 것이 됐느냐 이제 거기를 따질 수 없는 그런 맞습니다. 문제죠. 아무리 센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사연입니다. 창원과 고향의 중간지점이 대전에서 만나자 이 연인들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났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